스타트업이 어떻게 그런 카쉐링 같은 사업을 이렇게 할수 있는지 다들 바보라고 생각했죠. 처음에 할 때는 저큰 돈을 어떻게 가져와서 이렇게 차를 사고 또 이런 서비스를 개발하고 할지.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. 또 주위에서 다 그러시는 거예요. 다, 이애 앞에 둘 가지고 무슨 짓을 하냐. 돈도 못 버는데 매일 쪽방 같은 사무실에 나와서 혼자서 사업 계획한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. 근데 어떻게 보면 그때 선택이 좀 맞았다는 생각이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밀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에 좀 성공할 수 있다? 아직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스타트는 할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제이카 대표 강호순입니다. 전기차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까? 민간보급도 답이 아닌 것 같고, 또 일반인들이 전기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고, 수소차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, 그럼 더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? 광주 지역에서 소규모로 일단은 시작해보는 걸좀 기반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. 제이카를 창업하기 전에 저는 전기차 관련 일을 한 5, 6년 정도 계속 해왔고요. 저희 인원들이 다 전기차 관련된 연구개발 그리고 판매 계획이나 아니면 기획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회사입니다. 저희 제이카는 전기차, 수소차, 카쉐링을 광주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업체입니다. 저희 제이카는 일반적인 카쉐링처럼 광주 지역에서 송정역, 유스케어 등 그리고 대학 지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예약하고 차량을 대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. 또 개인적인 편의장치 개인화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돼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제가 창업을 하면서 생각했던 거는, 할수 있다는 마음만 가지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, 또 꾸준하게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제가 쌓아왔던 경력 가지고 이건 충분히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, 주위에서 그런 시선들, 할수 못할 거다. 그리고 다 비관적으로 보는 생각이 가장 어려웠죠. 특히, 이 센터에 들어오면서 많은 지원을 좀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미래적으로 바라보는 제이카의 큰그 꿈이라고 할까 부분은 이 모빌리티 관련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좀 계속 성장하고 싶습니다. 단순히 카쉐링을 떠나서 카헤일링이 됐든 아니면 이 모빌리티에 대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업체로 성장하는 게 저희 꿈이고요. 그리고 지금은 광주지만 광주 지역에서 전남 그리고 전국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.